안녕 친구들! 오늘 배울 내용은 종려주의!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!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? 다함께 렛츠고!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?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.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. 사랑, X, 십자가. 이 세 가지 카드 속에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어. 하트는 사랑, X는 안 돼, 십자가는 예수님?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지? 잘 들어봐. 사랑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.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말씀 속에서 만나볼 거야.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? 저자를 잡아라! 저자가 바로 예수다! 예수님은 캄캄한 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어.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그래, 네 말이 맞다.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.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어.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어라.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더니 십자가를 지는구먼. 골 좋다!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!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니!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. 아, 너무해 정말!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지.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.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셨구나. 얼마나 아프셨을까. 아, 어떡해.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무덤에 가두고 저 돌문을 닫아버렸어. 맞아.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꼭꼭 기억해야 해.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.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해요. 이야기 잘 들었나요?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.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. 첫 번째 퀴즈.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?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요. 정답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. 고난을 당하셨어요. 십자가에 죽으셨어요. 캄캄한 무덤에 갇히셨어요. 입니다. 두 번째 퀴즈.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어요. 맞으면 O, 틀리면 X. 정답은 O입니다. 세 번째 퀴즈.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? 1번,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. 2번,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. 3번,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요. 정답은 1번,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. 2번,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. 3번,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요. 입니다.
모두 참 잘했어요. 샬롬.